용사 한 명 한 명, 장병 하나하나가 전투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근원적인 사기 보양 대책은 생존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워리어는 육군의 가장 기반이 되는 일반 전투 요원입니다. 그 병사들이 몸에 휴대하는 피복과 장구류, 그런 장비를 총칭해서 기반체계를 플랫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각계 병사가 휴대하는 전투장비 기반체계를 워리어 플랫폼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계속 추진해왔던, 점진적으로 개선을 추진해왔던 피복 개선 사업, 장구류 개선 사업, 또는 장비 개선 사업을 총칭해서 하고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기능을 향상시키는 확대 사업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워리어 플랫폼을 저희가 2025년까지 완성을 했을 때는 있는 모든 장병들이 최소한도로 갖춰야 될 생존성을 갖추게 됩니다. 위에다가 맞추고서는 첫발 MOV이자 도트 타이트라고? 네. 현재 저희 보급한 거랑 좀 비교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기능 면에서도 그렇고 무게 면에서 지금 현재 보급된 것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How do you like this one? I like it. 좋아. 좋대요. Tell them you can use this day and night or like from far away. 얘는 희망했어요. 얘가 우리 거. 되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제품도 괜찮은데 앞으로 이렇게 개선돼서 나온다니까 아무래도 전투력 증강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투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 지금 이거 어떻게 쓰신 거예요? 게임 같이 떠가지고요. 4.5초 만에 다 맞췄습니다. 이제 눈을 다 뜨고 현실 목표도 보면서 이제 전용명도 보면서 이제 맞추는 거라고. 써보니까 어떤가요? 잘 맞췄나요? 써보니까 그래도 확실히 지금 제가 들고 있는 K2보다는 훨씬 잘 맞는 것 같아요. 헬멧을 보시게 되면 현재 헬멧이 지금 보시면 이런 야투경이나 모든 것이 부착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현재 부착이 되면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대신 보시는 거는 4점식으로 돼 있어서 지금 돌려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등에서도 뒤에서도 잡아주는 형식으로 바뀝니다. 활동성도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을 해서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한 방탄 쪽에 안에 파우치가 다 부착이 돼 있어서 별도의 다른 걸 입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뒤에 보시면 뒤에도 방탄이 쫓깁니다. 방탄이 되면서 측전사 인원들이 쓰듯이 화면백이 들어가 있어서 즉각적으로 수분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1배율 조준경인데 이 3배율을 껴서 목걸이는 적도 조준할 수 있지. 이게 표적지시계예요. 표적지시계와 동일하게 소총에 0점이 잡혀 있어서 그래서 조준을 하게 되면 조준을 이렇게 올려서 올릴 필요가 없이 조준점 이렇게 했을 때 조준이 바로 되기 때문에 바로 격발이 가능합니다. 즉각적으로 사격이 가능합니다. 일반 보병에 지금 되고 있는 형태예요. 예. 개인과 군대원들이 같이 갖춰야 될 어떤 야간 기동성, 야간 사격 능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동료를 보호하고 결국 군인으로서 자기의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식을 군에 보내놓고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 우리 군에서 아드님들에게 또는 따님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지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우수한 장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성 보장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사기 보장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전투력 수준을 올려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임무를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